할렐루야! 바이블을 가장 바이블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주는 JMS 속속 말씀. 자, 부활론 5탄 대장정의 음악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고모님 잠깐 또 일시 정지하시고 중간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성구든 에피소드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훌륭한 겁니다. 자, 정답 발표할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더 잘 믿어봐라. 그리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부활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부활인 것이죠. 자,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온어게인 부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형사수치온. 자, 부활 때에는 시집 장가간 그런 육적인 일을 하는 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영적인 일을 하는 때이니라. 자, 그리고 비유의 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다가 다시 연결된 것. 그것은 바로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 한 번씩 생각해 주신다면 아주 부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영적인 부활인데요. 자, 이렇게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육체 부활이지. 그것은 기독교의 최대의 믿음이고 신념인데 거기에 지금 뭐 도전장을 내민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2000년 동안 믿어왔던 큰 권위의 도전장을 내미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듣고 싶었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자, 그래서 믿음은 경청에서 난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열린 마음으로 따박따박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죠. 아, 뉴턴이 말했으니, 아인슈타인이 말했으니, 성 어거스틴이 말했으니, 아퀴나스가 말했으니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영원히 발전이 없는 것이겠죠. 자, 천명이 예스해도 나는 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에서 일전에 왔다라는 것을 믿어주시고요. 또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시대가 육적으로 가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육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때와 초기 사도들에게서는 제대로 알고 있었던 부활이 변질되고 퇴색되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 개인도 기도생활을 안 하면 벌써 육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축소 확대하면서 아,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프레임, 패러다임 인식의 틀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answer 제로가 되는 가장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것이 곧 부활이 되는 것이죠. 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지니 예수님 역시 전지전능하신 신이면서도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영옥이죠. 노아 때 심판받았던 영들이 있었던 영옥에 가셔서 말씀 전하셨는데 이때 육체로는 갈 수가 없겠죠. 영옥에는 영으로 영옥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으로 죽었다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무겁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배운 대로 정말 예? 죄를 지어서 관계가 두절되었나요? 이런 반문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무엇이 정답일지 생각해 보시면서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농도가 된 것을 세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 영과 육은 정말 다르다. 또 영체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또한 영의 형성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은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최고의 철학은 뭐니뭐니 해도 3분설이거든요. 바로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육체가 있으면 혼체도 있고 영체도 있습니다. 과연 이 육체를 닮아 있는 것은 혼체일까요? 영체일까요? 조금 외모상으로 닮아 있는 것은 정답은 혼체입니다. 자, 혼체는 꿈에 보이는 자기의 모습으로서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체라고 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꿈에 자기를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을 못 보니 혼을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신 건데요. 비슷해요. 내가 기쁘면 혼도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나오고요. 제가 슬프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벌써 수심에 찬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꿈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영체하고는 굉장히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영체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마치 태양과도 같이 환하게 변하신 모습. 그것이 영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낙향했던 제자들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앤서 1이 되는 거.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오히려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이 여인이여 왜 우느냐 했더니 주여 혹시라도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 마리아에게 이르소서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황당하셨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안식 후 첫날에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 문들을 꼭꼭 닫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육체겠습니까? 영체겠습니까? 육체라면 문을 완전히 잠갔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영체였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가 서로 대화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렀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가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히려 무슨 난리라도 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의 랍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픈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제서야 그들의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인 줄을 알아보더니 아 이게 영적으로 이제 무언가 눈을 뜨게 축복해 주시니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는 또 제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만약에 육체였다면 이렇게 속된 말로 귀신이 곡할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아니겠죠. 바로 예수님의 영체였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시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음식 먹는 예수님의 영체인데요. 자, 예수님은요 분명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보는 신념이 있었는데요. 이미 구약 때도 음식을 드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었죠. 확인해 볼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때의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먹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가셨죠. 롯에게 갔을 때도 롯이 그들을 위하여 무교병을 베푸니 그들이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영들도 음식을 즐긴다고 했어요. 계시자들은 영계 음식은 이 해산물이나 과일이 더 풍성하게 많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뜨게 되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 드려도 조상님들이 와서 흠양한다고 하죠. 음식이 그 조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일이 사라지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또 육적으로 먹듯이 영적으로 먹는 것은 영적인 음식이 그렇게 영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의 형성 단계가 있는데요. 자, 영 형체와 생명체를 거쳐서 생명체가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를 나오면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 성인이 되듯이 모든 것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도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즉 영과 육이 분리된 상황에서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아기도 엄마 뱃속에 나오면 그 형체가 굉장히 좀 흐물흐물하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며칠 지나야 좀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일부러 오셔서 야, 못 자국난 내 손과 내 옆구리 구멍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봐라. 의심하는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셨는데요. 자,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가시면서 바로 육체의 상태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위 사구제 49일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놓는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영체가 육체와 분리되어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스웨덴 보리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이 영계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외모로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영혼만큼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본성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기간은 육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이게 그러면 영부활이네요? 아니죠. 이거는 바로 귀신의 영, 고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고 흐물흐물하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 예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영어로 확인해 볼게요. They were startled and frightened, surprised, thinking they saw a ghost. Because they thought Jesus a ghost. Jesus가 귀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건데요. 자, 예수님은 오히려 야, 내가 뼈와 살이 있으니 놀라지 마라. 나는 귀신과 달라. 물귀신. 그 형상이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뼈와 살도 없겠죠. 평생 하나님 믿지 않고 평생 마약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영은 보나마나 뭐 흐물흐물한 연기 같은 그런 존재일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생명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육체와 같이 뼈와 살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온전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의를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이 완성된다는 그런 충만한 기쁨과 소망으로 더욱더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니 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리심을 받으셨고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더라. 바로 소위 공중부양인데요. 자, 육체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 영혼이 들림을 받으셨고 그때 제자들은 영안이 뛰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예수님께서 바울 사울을 전도하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영으로 전도하셨기 때문에 가르친 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치시죠. 만약 육체였다면 육체로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육체를 받더라면 무필과 바울이 안정어났을 리가 없겠죠. 오히려 그것은 요한이 계시록 1장에 예수님 영체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 복음서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끝으로 자 11번째 답을 보니까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라면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할 리가 없겠죠.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했는데요. 죽은 자들이라고 나타낸 것은 자, 바로 고린도전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즉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살아서 믿었는데 지금까지 영원히 안 죽었겠습니까? 육적으로는 죽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살아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지금도 비추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미술 작품도 멀리서 볼 때 그 어떤 작가의 의도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큰 시대적으로 봐야지 아 예수님 그 자체가 부활의 상징체구나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예수님은 곧 부활이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육체가 영원히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영체가 그의 사랑과 진리 은혜와 구원이야말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서고금 상농공상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성구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자, 부활론 1탄부터 5탄까지 한 3, 4번은 충분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꼭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영체의 부활이다. 육과 영체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자 예수님이 영으로 승천하셨는지 또는 육으로 승천하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바로 그 재림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미 정명석 선생님을 통해서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영이 점점 부활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요. 더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미 잘못 알고 있는 인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듣고 싶은
자기 편향, 자기 인식 프레임,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믿음은 경청에서 난다고 했으니 자세히 한번 들어봐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잘못된 인식을 전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